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저격했다. 진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감옥에 가봐라. 죄 있어서 온 사람 어디 있나? 정치인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내 죄 있소라며 끌려간 사람 있었는가라고 물은 뒤 제가 봤을 때 이분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고 주장했다. 이어 곽상도도 뇌물 50억 원을 받아도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며 그런 분한테 목숨을 걸 경우 당 전체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지적했다. 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 측 입장에 대해선 지금 의원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 정치하는 것이라며 당보다는 내 공천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.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면 공천을 받고 심지어 초선이 최고위원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. 그러면서 선당무사를 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 당 걱정을 나보다도 안 한다.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.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당원이 규정하고 있지 않나. 당원이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며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. 진 교수는 깔끔하게 접고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법적인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인의 리스크, 당과 상관없이 성남지사 때와 경기도지사 때 했던 일로 인해 기소된 건데 거기다 왜 당의 운명을 걸고 당까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.